슈퍼엠이라는 한국 그룹이 데뷔 앨범을 내자마자 빌보드 200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기존의 인기 그룹 멤버들이 몇몇씩 모여서 결성돼 K-POP 어벤져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한국 가수가 빌보드 200 정상에 오른 건 방탄소년단에 이어 슈퍼엠이 두 번째입니다.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빌보드는 한국 그룹 슈퍼엠이 지난 4일 발표한 데뷔 앨범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앨범 판매량에 따라 순위를 매기는 빌보드 200은 개별 곡을 집계하는 핫100과 함께 빌보드 메인 차트로 꼽힙니다. SM 엔터테인먼트가 기획한 슈퍼엠은 샤이니와 엑소, NCT 127, 웨이비의 정예 멤버 7명으로 구성돼 일명 K-POP 어벤져스 혹은 드림팀으로 불립니다. 빌보드에서 1위를 하게 되어 정말 꿈만 같고 너무 기쁩니다. 야, 진짜 슈퍼엠은 저희에게도 새로운 도전이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또 1위라는 값진 결과를 또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슈퍼엠은 지난 5일 헐리우드에서 데뷔 쇼케이스를 열고 미국 유명 토크쇼에도 출연해 화제가 됐습니다. 빌보드는 콘서트 티켓과 앨범의 결합 판매, 다양한 패키지 등 적극적인 마케팅이 앨범 소장 욕구가 큰 K-POP 팬들에게 주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고도의 기획력으로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낸 음악적으로도 국민권에서 K-POP을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생경하고 낯설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극한까지 밀어붙인 그런 기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K-POP 시스템과 스타성을 결합해 북미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한 슈퍼엠은 다음 달부터 북미 콘서트 투어에 나섭니다. SBS 김수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